네. 사원입니다. 친하우 사원이라고 합니다. 친하우. 여기서는 사진을 먼저 좀 찍고서는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찍고서는 네. 또 이제 다른 거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. 네. 제가 여기 있을게요. 됐다 크다. 그래도 여기가 조금 제일 그런 것 같죠? 예, 좀 관광지 같은 느낌은 나네요. 그 사람이 오늘 많이 없어요. 사원이에요. 아무리 봐도 근데 예. 불상이 있어요. 예, 그 왜 그래요? 여기서는 신기하게 뭐 어떤 종교든 신이라 하면은 내 말을 들어주는 신이라 하면은 그냥 뭐 한 곳에서 다 끝내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다 와요. 저 옆에 보면 예수님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사주 직사로서 말씀을. 간편해서 좋네. 예, 한 곳에서 다 끝냅니다. 어. 네. 어, 91년부터 95년까지였습니다. 네. 아, 죄송해요. 41년부터 45년까지였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때 그 머리라는 그 영국 그 유령이 나타나서 일본군들을 내보내와서는 네. 그 여기 이름이 머리하우스예요. 오늘에는 귀족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. 어이구. 왜 그러고? 아니, 그 친구가 무슨. 네? 아, 바다는 언제 봐도 좋기는 하다. 나는 모리는 싫어해도 바다 보는 거는 좋아하거든. 아이 그 아이 가셔 가지고 근데 언제 오세요 또? 나를 죽여라 이제.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없잖아. 어 나도 뭉개고 갈 것 같아. 버스. 니들 덥지? 우리 에어컨 나온다. 사서 고생하네. 돈 주고 고생하는 거잖아. 저거 되게 못 오고 있는 거. 아니 그 이런 걸 뜨면서 조망하면은 그 서로 양보하는 거지. 도로가 진짜 좁다. 왜 이렇게 좁게 놨을까? 애초에 처음부터 산을 깎아서 만든 도로라서 도로가 넓이가 안 나왔어요. 도로가 진짜 좁다.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다. 어떻게 사고 안 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. 산이 나는 적도 있을 거야. 그렇겠지. 와, 아슬아슬하다. 천천하게 누르고 있다. 아까 그. 아, 그렇네. 꼭대기 있어. 그럼 사람들 죽는다. 완전히. 매연이 죽을 뻔했네. 매연에 갇혀버치 진짜 그렇겠다. 그 여기 그 드라마 같은데 여기 한 번입니다. 아 영화 같은데 한 번씩 나와요? 여기 사람들한테도 아. 여기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깊으니까. 에스컬레이터고요. 무슨 에스컬레이터요? 예,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. 미드레벨. 예. 아. 이 미드레벨이 뭔가 이제 또 궁금하실 텐데 네. 하실게요.
예. 석준 씨 앞에 놔둬. 석준 씨. 예. 미드레벨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. 네. 저희 그 아까 전에 우리 그 리퍼스 베이 갔을 때 거기는 하이레벨. 예.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쪽에 있으신 분들은 로우레벨. 예. 그리고 그 미드레벨 중상층들이 여기에서 살아요. 근데 그 하이레벨은 저희 머리 노란 웨스턴들이 하이레벨이고 네. 그 돈이 있는 사람들, 돈이 있는 중사람들이 미드레벨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. 네. 걔들이 무조건 하이레벨이고 그 여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미드레벨인데 그 이 사람들도 중사람들이지만 돈은 있고 하니까 높은 데서 살고 싶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데 꼭대기에 네. 자기네들끼리 촌을 이루어서 살았는데 어. 예. 그런데 여기가 보다시피 너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,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막히고 이런 게 참 참 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예. 오른쪽으로 나오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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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네네. 이렇게 요거를 했는 놨어요. 아. 교통수단. 예.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밑으로 내려오고요. 아. 그 출근 시간 이후에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. 위로 올라가고. 네. 술집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음식점도 아야. 많이 있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이따가 가는 길에도 계속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. 네. 여기가 어떤 거리냐면은 예전에 그 선원들이 네. 영국에서 온 선원들이 장착했던 구두 아. 몇 썼고요. 그리고 그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발달해서 여기가 다 그 거리가 됐어요. 네. 더 정확하게 하면은 그 아가씨들이 있던 곳. 아. 예. 여자 술집. 예. 그러다가 예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화가 바뀌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네. 그 이 선원들이 그냥 돈은 많아도 그 네. 먹고 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도 돌아가면은 또 한탕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그때는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정말 힘든 일이었으니까. 예, 예. 그래서 갈 때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골동품을 아. 사갔어요. 아. 이거 왜 이래? 이거는 완전 죽음의 계단인데? 사모님! 이게요, 한국 치면 서대문 경무소. 바로 옆에 그 센터와 그, 저기 그 중심가에 경찰서가 있고, 종로경찰서 옆에 그 조금 옆쪽으로 하는 그 서대문 경무소 있는 것처럼. 예. 저희 그 감옥이었었는데. 네. 이거는 그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예. 그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공원지구를 만들었어요. 아. 근데 우선 저는 가는 이유가 예뻐서 가요. 아 예뻐서? 네 사진 찍기 좋아서요. 아 그럼 형무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? 네. 오. 야 형무소라 하기에는 너무 이쁜데? 그치? 야 무슨 유럽 같아 형무소가 아니라. 아 그래? 가이드가 이런 데 데리고 가야 돼. 네. 싫은가봐요.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절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. 아. 쉽게 먹었지? 조금 병행한 거죠? 많이 병행한 거죠. 쉽게 먹었지? 그래? 예. 첫장이 그